정환이가 위버스 내 거에 댓글 남겼네. 정환이 뭐래요? 댓글 뭐라 남겼어요? 아시는 분 손. 아니 캐럿한테 도배하지 마요. 지금 고맙긴 뭘로 도배하고 있어. 고맙긴 뭘. 그래 너 생일 두 달 남았지? 그래 기대해. 호시야 너 지금 이 신발 나한테 선물해 준 거 나 이게 썰 푼다. 너 이거 한 번 신었던 거 줬잖아 나한테. 그 사온 척 하면서 쇼핑백까지 준비해서 너 한 번 신은 거 줬잖아 나한테. 아니 생일 선물 들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와 호시가 나를 위해 선물을 사왔고 제가 호시 생일날 신발을 줬었거든요. 사줬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호시 생일 선물도 제가 신으려고 샀던 신발이 있는데 포장지도 안 뜯었어 아예. 그거를 호시가 이제 하필 딱 마침 그때 생일이어서 이거 신으라고 줬어요. 근데 호시가 또 이제 어제 딱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가져온 거예요. 제가 선물을 그래서 아, 형 뭐 이렇게 준비했다고 줬길래 아 고맙다고 뭐 언제 준비했냐고 딱 열었는데 신발이 어제 나디그 신발이야. 되게 이게 호시가 그 무대 때 한번 신었던 신발이에요. 그걸 나 줬어. 보여줄까요? 아니 어떻게 보셔야 되지? 봐봐 이 신발. 아 근데 갖고 싶었던 거긴 한데 여러분 그거 알죠? 저 회색 위아래 나이키 그 콜라보 제품의 신발 버전이란 버전인데 신발을 제가 못 구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좋은데 뻔뻔하네. 아 깨끗해요. 깨끗하지 한 번 신었으니까. 내 신발 이뻐. 갖고 싶었어. 근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걸 알아서 준 것 같아. 그때 내가 이거 달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줬나 봐. 그 나쁜 호랑이에서 뻔뻔 호랑이로 바뀌었어. 뻔뻔하네.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정한이랑 지금 둘이 그 서로 얘기해서 그렇게 들고 온 거야. 한 명은 치킨 닭다리 들고 오고 한 명은 그 신던 거 들고 오고. 5살 윤정한, 5명 윤정한. 전 5살 윤정한으로 하겠습니다. 리더 유닛 곡도 하고 싶다. 하고 싶어요. 근데 지훈이가 이제 단체 거 준비하고 막 작업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말을 못 하겠어. 브라더 정한이 저는 다 멤버들은 다 브라더 디노, 브라더 뿌, 브라더 뭐 민규 다 이렇게 시작돼 있어. 오늘이 생일이니까 노래 불러달라고? 내가 노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와 너무하네. 우리는 노래 불러주니까 답가해달라고. 나 생일이야 오늘. 서운해 진짜. 아 승관이 뭐 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정말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정말 괜찮아요. 고세 이번 거 저는 기대돼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팀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다른 멤버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 소리만 들었어요. 저희는 소리만.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저도 약간 시청자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25살, 26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? 숫자. 다들 비 많이 오니까 조심해요. 많이 무섭냐고? 그러니까 현장감 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이거 볼 때는 잘 모르겠어. 먼저 받아서 봐야겠다. 많이 무서우면 많이 무섭다고 얘기해드릴게요. 머리색 언제 바꿨냐고? 이틀 전 내일 염색했어요. 어떤 귀신 나오냐고? 귀신이 아니에요. 여기까지 끝. 귀신이 아니에요. 손바닥 좀 괜찮냐고? 잘 있는데? 삐에로는 봤다고? 나 그런 쪽에. 근데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. 좀 걱정이야. 무서운 거 못 보면 보지 마요. 나 이번 봐봐. 나 겁쟁이 아니라니까. 이번에 봐봐요. 고민 봐봐. 나 겁쟁이 아니야. 진짜 아니에요. 저 이번에 나 진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용 말고
진짜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. 나 진짜 겁 없어요. 사실 귀신이 아니어서 안 무서워했어. 귀신이었으면 무서워했을 거야. 그건 보고 판단한다고? 아니 찐 아니었지. 찐 항상 찐이었잖아고 하는데 아니었다니까요. 이거 진짜 아니에요. 저 그냥 방송을 위해서 이게 겁먹은 척했던 거지. 무서워하는 저. 저 광대는 안 무서워해요. 그러니까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안 무서워. 좀 반대예요 저. 롯데월드 그건 진짜 무서웠다니까요 여러분들. 진짜로. 그 혼자 들어간다 생각해봐요. 그 친구들이랑 들어가 안 무서운 거야. 진짜 무서웠어. 마네킹. 마네킹? 아, 마네킹 무서워하지 않냐? 그거는 내가 설명해 줄게요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마네킹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 그 공간이 무서웠어. 공간. 다 핑계라고 생각하겠지. 다시 한번 콘서트를 할 수 있다면 무슨 콘서트로 돌아오고 싶냐고? 저는 야외에서 했던 콘서트, 힙합팀 콘서트 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. 제일 재미있었어. 그때, 그러니까 원래 비 와서 비 맞는 걸 좋아하는데 재밌었고, 그리고 저는 딱 그 유닛별로 비가 적절하게 내린 것 같아서 약간 비도 우리를 도우지 않았나. 그치,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 모든 것이 무서운데 이유가 있겠지. 그치, 이렇게 팩트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. 라이브 그거 뭐하냐고. 있어요? 비밀이에요. 비밀이야. 일단 제 26번째 생일 축하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많은 것들, 미역국 먹었느냐, 케이크 먹었느냐, 다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않게 다 챙겨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도 행복한 시간 보낼게요. 다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자, 끄기 전까지 이렇게 있을게요. 10초. 안녕.